제가 지금 부르는 이 아이의 너의 의미의 의미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. 거기서 그 이제 너의 의미가 사실 예전에 내가 그 처음에 너의 의미를 만들 때 너의 의미하고 또 한 세대 건너서 그 부르는 그 이제 그 조녀도 아닌 뭐지 뭐 여인도 아닌 하여간 그런 또래가 이렇게 부르는 너의 의미가 아 사뭇 그 의미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그 가장 손쉽게 전달을 할까 이제 나이가 꽤 든 그 노인네가 난 은근히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그 젊은 여성에게 갖는 뭐 애틋함 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회한 뭐 이런 것들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. 이 전 세대들이 정말 그 전쟁의 상흔을 그렇게 이제 그런 노래 몇 곡으로 다 이제 마지막 헛개나무 통에 담긴 술처럼 그냥 녹여버렸잖아요. 이제 그런데 우리는 뭐 어쨌거나 이제 다시 번영을 구가하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, 감사하다 뭐 이런.